페스티벌을 즐기려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겠죠. 먼저 선크림을 바르고 시작할게요. 이 선크림은 토너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요. 촉촉하진 않지만 그만큼 지속력이 높은 제품이어서 땀에도 굉장히 강해 여름에 쓰기 좋은 선크림입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아주 소량으로 얇게 피부 보정을 살짝 해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줄게요. 이 컨실러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른 이유가 바로 이 컨실러 때문인데요. 평소 컨실러 바르는 것보다 좀 더 양을 많이 발라 잡티 커버도 해주면서 피부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줄게요. 너무 두꺼운 화장이 싫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생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속력과 커버력, 밀착력 모두 가진 컨실러입니다. 오늘은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눈썹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은 약간 둥글면서 두껍고 눈썹 끝에 산을 깔끔하게 살린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생각보다 얼굴에 공백이 많아서 눈썹을 두껍게 그리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혀 눈썹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해 더 깔끔하고 또렷한 눈썹을 만들어줍니다. 저처럼 항상 파우더로 피부 화장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무조건 사세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써본 파우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입자가 고와서 실패 없는 뽀송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쓸어주고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 눈가와 코 부분을 한 번 더 픽스해줄게요. 오늘 쉐딩은 좀 진하게 해줄게요. 턱 부분에 쉐딩을 진하게 넣어주면서 좀 웃기지만 입술을 모으고 광대 아래 푹 파인 부분에 음영을 깊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광대를 덮어주듯이 쉐딩을 해줍니다. 요 아이홀 라인을 따라 음영을 넣어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코벽을 타고 내려와 코끝에 음영을 진하게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저는 코가 좀 길기 때문에 코 중간 부분도 음영을 넣어 짧아 보이는 코를 만들어 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 색상을 밝게 만들어주면서 눈썹결을 한 번 더 정리해주며 마무리해줍니다. 살짝 펄이 들어간 진한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 눈두덩이에 넓게 브러쉬를 굴려가며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짧은 브러쉬를 사용해 쌍꺼풀 약간 위까지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고 이어서 눈 아래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무펄의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 눈 앞부분과 뒷부분에 굴려가며 음영을 넣어주고 이어서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큰 펄이 들어간 글리터에 빠져있는데요. 이 팔레트가 제 취향 저격한 팔레트예요. 다 글리터 라인으로 되어있고 가루날림이 약간 심하지만 발색이 좋으면서 다양한 색상의 글리터들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진한 핑크펄 색상을 손가락 팁에 묻혀 눈 중앙에 톡톡 발라주고 섀도우 팁에 피치 색상을 묻혀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연한 핑크 색상을 눈 앞머리에 발라 밝혀줄게요. 진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끝부분에서부터 눈 앞부분으로 살짝 꼬리가 내려간 라인을 그려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없는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까 그려놨던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려주고 점막도 꼼꼼히 채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진한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 위에 덮어 라인을 풀어줍니다. 인조 속눈썹을 상등분으로 나눠주고 눈 앞부분은 살짝 띄어준 뒤 붙여줄게요. 끝부분은 두 개를 겹쳐 붙여줍니다. 마스카라를 하기 전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를 사용해 인조 속눈썹과 원래 속눈썹이 잘 어우러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랑 같이 왔던 빨간색의 미니 마스카라를 아래 속눈썹에 발라줍니다. 브라운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광대 윗부분부터 볼 중앙 점까지 사선으로 발라 광대 쪽이 살짝 그을린 것처럼 발라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립코스터를 사용해 립을 발라줄 건데요. 살짝 촉촉한 타입인데 착색이 잘 돼서 지속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었어요. 매트한 립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즈스윙 컬러를 풀로 발라주고 피치앤펌프 컬러를 입술 중앙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이제 파츠를 붙여 마무리해줄 건데요. 저는 집에 있는 네일 파츠를 활용했는데 좀 더 큰 파츠를 붙여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속력 짱짱한 페스티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